안녕하세요. 행 배준식입니다.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. 또 제가 MSI를 세 번을 와봤으니까 MSI 할 때 거의 7년 전이니까 MSI가 또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니 나 때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혹은 나 때랑 어떤 그런 게 비슷한지 그거를 이제 선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.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국제대회 오면 이런 박스들이 있거든요. 이런 박스들? 모르겠어요. 촬영 장비 가져오는 것 같아요. 여기 위에 앉아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. 티켓 받으러 티켓을 받았고 위에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가보겠습니다. 티셔츠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T1에 잘 아는 선수가 이상혁밖에 없기 때문에 상혁이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. 제 티셔츠 어떠세요? 제 티셔츠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? 이런 말 누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? 어우, 끔찍한데요? 아, 오! 여기 경기장인데, 오, 되게 딥하네요. 오늘 경기 일정입니다. 관광지에 왔습니다. 부산 관광 오면 여기 꼭 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보죠. 어? 발견. 카페. 와, 대박. 여기 루프탑도 있네. 아이스 라떼 하나. 네. 라떼 토크 뭐 해줄 만한 거 있어요? 라떼 토크요? 네. 제가 이 MSI라는 대회가 15년에 생겼거든요. 제가 처음으로 나가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나가는 건데 그 탈락 미국, 브라질, 중국이니까 저한테 MSI 하면 약간 해외에서 뭔가 제가 막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브라질 갈 때만 해도 거의 막 가는 시간만 해도 막 38시간, 34시간인가? 사실 MSI 한다고 했을 때 원래 좀 일정적인 부분 때문에 더 바빠지는 거여서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그 해외 가는 거 플러스 대회 상금이 엄청 셌어요. 그리고 또 되게 명예로운 대회이기도 하고 선수들은 되게 하기 좋아하는 대회인 것 같아요. 태연 선수들 만나러 백스테이지 왔고 선수 대기실로 가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주인공이니까 주목받을 수 있고 관심받을 수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되는 거 맞아요? 들어가 됩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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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음식 사왔는데. 아, 이 선수 가네. 오. 선수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. 뭐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다 사왔어요, 시장에서. 편하게 드시고.
부산에서 좀 특별한 재미있는 이야기 없었어요? 선수들끼리? 부산에서요? 네. 등신대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. 등신대? 아우! 얘기 나오니까 생각하는데 그 각자 포즈 있잖아요, 포즈. 네. 그 혹시 뜻이 있을까요? 뭐 공개한 적 있어요? 제가 잘 몰라가지고. 만화. 웹툰 따라. 저는 첫 스프링 데뷔 시즌 때 이거였는데 네네. 계속 하트를 하다가 그다음부터 그래서 작년 월드컵 때 V를 했어요 한 번. 아,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게임이. 진짜 스프링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 약간 루틴처럼 루틴 같은 느낌으로 했을 때 느낌이 좋아서 계속 그냥 하게 된 거. 네. 어 그런 의미 혹시 저는 등신대 있는 포즈.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. 그 촬영할 때 네. 시간 끌려가지고 아.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. 아 그냥 그런 크게 막 의미는 없고 그 등신대 상혁이 포즈가 뭐죠? 저희 일반인가 이거? 여기서 또 열심히 컨셉 질을 하고 있는 저런 모습 보면 어떤가요? 힘들죠. 귀엽죠 사실. 아 귀엽진 않나요 형이어서? 힘들다는데? 그만해. 힘들대잖아. 혹시 상혁이가 가끔 좀 이상하면 저희는 약간 중혁이 너무 이상하면 약간 하혁이 이렇게 불렀거든요. 혹시 그런 거 아직 없나요? 아 맏형이어서 아니면 뭐 그런 부분도 있죠. 맏형이어서 좀 이상할 때가 있나요 가끔? 그러니까 막 게임적으로 말고 약간 갑자기 막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? 가끔 있죠. 아 가끔 그런 거 어떤 거 그냥 사실 그냥 좀 그런 거 하나 얘기해줄 수 있나요? 그냥 뭐 유명한 거니 뭐 가끔 이상한 개그라든가. 아 어떤 거? 그냥 그 말도 안 되는? 그냥 가짜는 거? 반응을 해야 되지? 아... 그래도 반응 그러면 그냥 반응 안 하네요? 근데 형이라고 뭐 그런 거 없네요? 반응 할 만한 거나 하고. 아 할 만한 거 못 들은 척 하고. 말씀은 그냥 생긴 궁금해서 먹어봐. 맛있냐고? 비빔 당면 맛있어. 어? 둘이 동갑이에요? 어? 네? 동갑이잖아. 뭔가요? 이거 혹시 이거 한 살 차이인 거죠? 두 살이요. 근데 반말하세요? 기가 막 잡아줄 것 같죠. 아 근데 원래 키원에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두 살까지 먹었군요? 두 살까지는 아... 깨진 적은 없는데 아 이거 혹시 공개됐나요? 뭐 최초 공개인가요? 좀더 널리 퍼질 필요는 있고. 그니까요. 아마 할 말이 없습니다. 앞으로 T1에서 2004년생이 들어오면 2002년생한테 이제 편하게 하는 걸로? 2002년생이 들어오면은 아 근데 제가 근데 또 빠른이라서 좀 아... 나도 빠른인데 아니 빠른 살 차이 느낌. 아니 빠른 공사가 빠른 공이한테 반말을 해. 형은 근데 빠른 인정 안 한다며. 아니 공 2로 내려왔거든요 자기가. 아 오빠 그럼 나랑 한 살 차이. 자 이상혁 선수 게임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. 가장 경계되는 팀? 저는 T1이 가장 경계되고 아~ 네, T1 친구들이 얼마나 또 정신을 잘 차리느냐가 네.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아하 경계되는 팀? 우리 자신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? Care yourself. 아 오 어? 왜 나를 위험합니다. 곳곳에 지금 당신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. 저 머리를 긁고 있네요. 불편하다는 신호죠?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죠. 그럼 저는 여기까지 쉬세요. 오, 박수를 쳐줍니다. 아, 이런 멋진 세상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쳐주네요. 네, 고생하세요.